요소수 대란, 구급차, 택배 멈추나, 중국은 전 세계 석탄 산업을 어떻게 주무르는가. 국제사회의 헤드라인을 연일 요소수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호주와의 무역 분쟁으로 석탄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며 요소수 생산에 사용하던 석탄을 전력발전 용도로 전환한 중국으로 인해 지금 전 세계가 때아닌 요소수 대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선 헤드라인을 통해 기사를 보도했던 영국의 BBC에서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요소수 대란이 장기화되면 택배, 화물차, 환경미화차, 소방차, 심지어는 구급차까지 멈춰설 수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심각한 전망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것은 중국이 협상과 관련된 여지를 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의 말까지 인용하며 국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중국이 또 다른 모략을 짜고 있을 가능성도 제시했죠. 첨예하게 빚어진 외교적 갈등에서 생겨난 이 요소수 대란은 지금 전 세계에 닥친 긴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소수 사태의 초기만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무척이나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의 요소수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한정되어 있었고 그렇기에 자체적으로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판단과는 달리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긴급사태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독일의 화학기업인 바스프가 높아진 가스 비용으로 인해 독일 루트 비스하펜과 벨기에 엔터프 공장에서의 생산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달 중반에는 독일 최대 암모니아 생산업체 SKW 피에스테리츠가 현재 사태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또한 이탈리아 요소수 시장 점유율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야라는 4주간의 공장 운영을 아예 중단시키는 결정까지 내릴 정도였고 이는 스페인의 페르티베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의 극심한 에너지 대란은 생산의 원료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야기하게 되었고 이내 전 세계의 에너지 공장들은 그렇게 차례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태는 점차 유럽 전역으로 번지며 헝가리에서는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수십만 명의 디젤 차량 소유자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호소하는 일이 슬로바키아 인근에 위치한 유럽에서 가장 큰 요소수 공장에서는 생산량을 대폭 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유럽 현지의 여러 언론사들에서는 요소수 사태의 장기화를 염려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럽 전역의 공급망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크리스마스와 같은 쇼핑 성수기와 겹칠 경우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의 위기가 일련의 사건으로 마무리되지 않아 발생하게 될 초유의 사태까지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소수 사태가 처음 불거지던 시기에 자신들은 타격이 없을 것이라며 안도하던 그들의 모습과는 달리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일발의 장면들이 이제 조금씩 포착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요소수 공급을 위해 가진애를 쓰는 한편 요소수에 대한 패닉바이, 공황매수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얼마 전 슬로바키아에서는 현지 운송업계가 요소수 사재기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많은 이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국력을 앞세워 이른바 갑질을 하던 중 호주에 의해 치명타를 입은 중국이 선택한 생존법은 이렇게 전 세계에 전례 없는 이상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요소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군사사업 과정에 있어 잘못된 판단을 했던 필리핀은 최근 요소수 사태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치른 사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의 부족으로 자체적인 국방물자 개발에 늘상 어려움을 겪었던 필리핀은 지난 10월에 자국군대의 기동력을 보완해줄 외국의 군사차량을 수입하고자 했고 앰뷸런스 세대를 비롯한 약 70여 대의 중국산 군사차량을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리핀이 도입하고자 했던 후보군에는 중국의 군사차량뿐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군용 트럭인 K311과 K511도 함께 있었는데요. 당시 필리핀의 군사차량 도입 사업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최종 선정 국가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최종적으로 중국의 군용 차량이 채택된 이유는 바로 유럽연합이 쓰고 있던 배출가스 규제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1992년에서부터 유럽연합은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양을 유로 1에서 유로 6까지 기준을 매겼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전 세계에 전파시켰는데요. 그렇게 필리핀이 도입 사업에서 고심했던 것이 바로 이 유로 기준이었습니다. 필리핀이 원했던 것은 유로 4를 만족하는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었고 우리나라의 차량은 이 유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유로 4를 만족하는 차량을 만들 기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군사 차량은 긴급한 사태에서도 기동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기준의 유로 등급을 만족시키는 엔진은 연료의 품질이나
불순물에 더욱 예민해져 고장이 잦은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최소한의 유로 등급에만 부합하는 차량을 개발해왔죠. 이러한 맥락 아래에서 구형 엔진을 탑재한 K311과 K511은 각각 K151과 중형 표준 차량으로 대체될 퇴역 예정 차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당 구형 차량에 비용을 들여 엔진을 교체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필리핀은 중국의 군사 차량을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당시 필리핀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드디어 중국 최고의 전술 부대를 받았다. 여기에 친환경 첨단 트럭이 필리핀의 국방력까지 높여줄 것이다. 구시대적인 한국 트럭을 선택하지 않길 잘했다. 중국 정부의 결정에 감사한다라며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이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렇지 않아도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유류 보관 능력과 보급 능력 자체를 의심받는 필리핀인들은 그렇게 예기치 못한 난관에 처하게 된 것이죠. 민감한 엔진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도 어려운 열악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필리핀은 요소수 품귀 현상이 만연한 지금에 이르러 차량 관리에 더해 요소수와 기름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숙제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필리핀이 사업들을 통해 사들인 중국의 전술 차량들이 앞으로 채 몇 년도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다보는 동시에 필리핀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이제서야 중국 트럭은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오작동을 했다. 전기 스타터랑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 걸 보았다. 이건 상업용 트럭으로나 쓸 수 있겠다며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택한 결정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실정이죠. 이미 과거에 K311과 K511을 도입해 요긴하게 사용해왔던 필리핀이 과욕을 부리며 선택한 이 중국제 차량은 그들에게 시름거리가 되어 돌아오고만 것입니다. 반면 이전부터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량 운영이 가능하게끔 주변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온 국방부의 계획 아래 우리나라의 전술 차량들은 지금의 요소수 품귀 현상에도 끄떡없는 유형을 뽐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차량이 아닌 군사용 차량들의 목적이 국가 안보에 있음을 정확히 인식한 우리나라의 계획은 그렇게 요소수로 반협박을 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 속에서도 더욱 빛이 나고 있는 것이죠. 예로부터 진정한 옥석은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서 그 진가가 가려진다고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요소수로 들썩이고 있는 지금, 현명한 선택으로 위기조차 비껴나가며 스스로가 세계의 옥석임을 증명한 우리 대한민국에 진심어린 찬사를 보내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